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USK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미 전국의 스펙트럼 케이블로 전파되는 24시간 TV 공중파 송출 방송인 TVK24와 또 IPTV로 미 전역에 송출되는 TVO 방송을 통해 매일 저녁 각기 다른 시간대에 TV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온라인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또다시 하루 만에 코로나19로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백악관 브리핑을 다시 시작했고 연방의회는 코로나 대유행 사태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한 경기 부양한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나름 속내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USK 뉴스, 오늘도 미국에서 들어온 소식들을 중심으로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안이 현재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1200달러 2차 현금 지급안과 또 한 번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 지원 방안들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기 부양안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일단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그리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1200달러 2차 현금 지급안입니다. 지급 자체에 있어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혜 대상 연수입 상한선에 있어 1차 때와 같이 연수입 7만 5천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를 낮추냐는 것에 대해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행될 듯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8월 달에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안입니다. 바로 중소업체 지원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 안인데요. 이 또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동의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체 지원을 얼마로 책정하느냐가 민주공화 양당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일단 천억 달러대로 전체 예산은 크게 줄어드는 대신 지급 대상 업체 기준 종업원 수에 있어 500명이 아닌 300명으로 낮추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엔 PPP의 불법 혜택 차단을 위해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규제를 하면 코로나19에 진짜로 경제적 피해를 보았는지 등을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주당 600달러를 지급하는 연방정부 지원 특별실업수당 연장안입니다. 네, 이 안에 있어서는 민주공화 양당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실업수당을 주기는 주되 금액이 조정될 듯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600달러를 그대로, 공화당은 100달러까지 밑으로 내려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2,300달러 선에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 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년 1월까지 지급 연장안에 반대하면서 실업수당 연장안을 축소하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또 하나가 있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의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건의한 페이롤 택스 감세안과 관련해 이는 이번 경기 부양안에 포함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이 이와 관련해 지금 미국인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당장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것이라면서 급여세 감면인 페이롤 택스 삭감, 이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이로 인해 민주당과 협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이 페이롤 택스 컷, 즉 급여세 감면의 주장을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폐쇄 명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중국 총영사관의 추가 폐지 가능성도 밝히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공관 폐쇄의 이유도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타겟은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먼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 이유가 간첩 행위 때문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데이비 스틸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엄청난 불법적 간첩 행위와 함께 influence operations, 즉 영향 공작을 했다면서 중국 영사관이 미국 내 코로나 관련 의학 연구에 대한 간첩 행위와
절도, 비자 사기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차웨이 휴스턴 총 영사가 위조 서류를 이용해 보안국에 접근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밝혔는데요. 이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연방수사고 FBI에서 입수된 문건을 보면 휴스턴 소재 중국 영사관이 의료연구 결과 불법 유출을 시도하고 50여 명이 넘는 지역 내 교수들과 학자들에게 접근해 연구 정보 등을 중국 기관에 이전할 것을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만 그럴까요? 자,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 또한 현재 미국 내 중국 공관에 추가 폐쇄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언제든 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휴스턴 외에도 중국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LA와 시카고 등지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미국에 연구자로 입국했다가 연방수사고 FBI에 기소당한 한 중국 여성을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은닉해주고 있다는 팍스뉴스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탕주안이라는 중국 여성이 미국 입국을 위한 교환 방문 비자인 J1 비자 인터뷰 당시 군복무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뒤 캘리포니아대 이 데이비스 캠퍼스에서 연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FBI가 탕지안이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군의대학에 연구자료 근무했던 기록을 찾아내 지난달 그녀를 불러 신문했고 가택수색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후 FBI는 탕지안이 신문을 받고 풀려난 뒤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으로 갔으며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법원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FBI가 흘렸지 않았나 싶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이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공관 추가 폐쇄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미국 내 거주하는 중국계 인구의 거의 20%에 달하는 18만 명의 중국계가 거주하고 있어 트럼프 정부 역시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계 인구도 많지는 않지만 미국 내 중국 영사관 1호라는 상징적 장소인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부터 폐쇄하면서 중국 측에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일단 현재 중국 정부도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맞대응에 나서면서 중국 내 미국 총영사관 중 한 곳에 대한 철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중국 황구시보의 편집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워싱턴을 미치게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언론사 편집인도 쓴소리를 하듯이 혹시 이 트럼프 행정부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층의 표심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 또한 제기돼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CNN 방송의 보도입니다. 중국 무역 전문가 제프 문이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총영사관들 중 특히 휴스턴 총영사관을 타겟으로 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만약 진짜 이유가 있다면 중국계가 많이 거주하고 또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실리콘밸리와 가까운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시켰을 것이라며 이번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는 중국에 대한 보복을 갈망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붉은 고기를 던져준 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실패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방상원정보위원회 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정말로 중국과의 대결에 관한 것일까 아니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된 것일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심지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던 대니얼 러셀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스파이 행위에 있어 특별한 명성을 가진 곳이 아니었다며 중국이 휴스턴 영사관에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공간보다 충격이 적기 때문에 휴스턴 공간을 선택한 것이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이번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는 이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명암이 분명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1월 대선은 불과 15주 정도 남겨둔 지금 이 코로나19 대응 실패 여론으로 급격하게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이 이처럼 중국 때리기로 관심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 대통령의 이미지를 선거 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도 저희 방송을 통해 상세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포틀랜드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 표시도 없는 특수 요원인 연방경찰을 파견해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오리건주 주지사나 포틀랜드 시장이 민주당계인 점, 이처럼 민주당계 주지사와 민주당계 시장이 이끌고 있는 도시를 골라 현지 당국과 상의 없이 연방경찰을 투입해 강력한 진압작전을 펼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주정부와 포틀랜드 시민들의 철수 요구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는 연방경찰의 최루탄 공격 세례에 이젠 포틀랜드 시장이 직격탄을 맞아 콧물 눈물을 흘리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시의 최고 지도자인 시장이 철수하라고 계속 요구해온 연방경찰로부터 이처럼 최루탄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네, 도심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이슈화를 노린 듯 현지 지도자들의 철수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시카고, 뉴욕 등 민주당계 인사가 이끄는 지역에 추가로 특수 요원들을 계속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오늘도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에 이런 연방경찰의 투입을 절대 불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포틀랜드시 휠러 시장이 최루탄 세례를 당하기 몇 시간 전 민주당계 주지사와 시장이 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미주리주, 캔사스시티 그리고 뉴멕시코주의 알버카티 등을 거론하며 특수요원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역시도 11월 대선 정책의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제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 명령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이 큰 미국 내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떨어진 지지율 회복과 관련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등으로 중국 때리기로 관심을 돌리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서는 전략, 그리고 백악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재개해 다시금 유권자들을 결집하는 전략, 그리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 초창기 강경 진압 논란으로 이 또한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방식대로 더욱 강하게 밀어붙여 아예 민주당 주도 도시에 특수 요원을 파견해 법과 질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을 내세우며 오늘 11월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백인들을 옹호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인사인데요. 이에 대한 비난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이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최초로 인종차별 대통령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인종차별주의자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먼저 미국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를 바탕으로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에 너무 분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도 모자라 연일 코로나19을 중국 바이러스 또 이 중국의 무술 쿵푸와 감기의 영어 단어인 플루를 합성한 용어 쿵플루 등을 부르면서 인종차별까지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큼 흑인 사회를 위해 기여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아마도 링컨 대통령 다음이 바로 나라며 반박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로 격발돼 미 전국적으로 이어진 시위, 인종차별은 비단 가까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동안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에 있어 백인들이 주로 또한 부유층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진다는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이제 그 불균형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 4월 말 LA 카운티 내 백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내 코로나19 검사가 유색인종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65%나 더 많이 이뤄졌다는 통계 분석 자료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백인이냐 아니면 유색인종이냐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 자체도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백인들이 어느 정도 다 받고 난 뒤 한 달 뒤인 5월 들어 인종 간의 검사 차이는 25% 줄었다고 통계 분석 웹사이트가 이 코로나19 검사 장소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전했습니다. 백인 우선 코로나19 검사뿐만 아니라 부유한 지역과 또 빈곤한 지역에서도 그 격차가 있었는데요. 지난 4월 말만 해도 중간소득 가정이 거주하는 지역을 보면 소득 하위 25% 가정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검사 비율이 60%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부유한 지역 내 코로나19 검사가 대충 다 이루어지고 난 뒤 저소득층 지역 내 사람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5월 31일 조사해본 결과 그 차이는 15%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검사에 있어서도 또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받기 힘들다던 검사 역시 백인 그리고 부유층을 시작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이런 가운데 이 같은 추세는 미 전국 대도시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인종차별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미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했던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백인 경찰이 수십만 달러 상당의 탈세 혐의로 추가될 것으로 보이죠.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 오늘 ABC 방송 등 미국 내 주류 언론 방송들은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제압했던 전 경찰 데렉 쇼빈이 수십만 달러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그의 배우자 켈리 쇼빈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은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납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4년에서 2015년엔 신고는 했지만 소득을 실제보다 매우 낮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누락된 소득은 46만 5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모두 9건의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선고될 경우 건별로 최대 1년 또는 1만 달러의 벌금, 합산을 한다면 최대 45년 또는 9만 달러 상당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단 이 백인 경찰, 데렉 쇼빈뿐만이 아닙니다. 경찰들의 연봉을 보면 수만 달러에서 시작되지만 오버타임이다 뭐다 해서 연 수십만 달러씩 챙기고 있다는 소식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경찰 예산을 삭감하자는 시위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지는데요. 문제는 정작 지방 정부들이 경찰 예산을 삭감 결정을 해 시위대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경찰들의 부가 수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찰들의 인력 자체를 줄이고 있어 얼마가 지나지 않아 이제 경찰 인력 부족으로 치안 부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다시금 경찰 충원을 해야 된다며 경찰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와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 이어집니다. 이제 곧 함께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기다리던 가족 모임, 퍼레이드, 스포츠 경기, 콘서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회복을 돕기 위해 지금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하세요. 몇 분만 시간을 내어 인터넷으로 응답하시면 향후 10년간 의료, 교육, 각종 기반시설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2020census.gov/KO에서 응답하시고 밝은 미래를 만드세요. 소송 전문 연세 로펌. 연방 검사 출신, 수십 년간 소송 전문. 연세 로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러한 로펌입니다. 민사소송, 저작권 소송 등 여러 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Yonsei Law Firm, an aggressive civil litigation law firm that brings you results.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송, 연세로펌이 함께합니다. 시작된 전쟁, 면역력을 위한 최선의 선택. 후코이단. 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한 후코이단. 한국산 해조류 추출. 회원이 만든 후코이단.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지역 소식 보도국에서 심지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가 공화당 지지자 대다수를 포함한 미국인 4명 중 3명이 외출을 할때 마스크 혹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한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재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선 트럼프 정부의 충고를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95%, 공화당 지지자는 75%, 그리고 응답자 전체의 86%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답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을 언급하기 전인 지난 5월 조사된 73%에 비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LA 지역 살인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마이클 무어 LAPD 경찰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살인사건 157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증가했다 전했습니다. 무어 국장은 다만 팬데믹 사태가 살인사건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노조 측은 경찰 예산 삭감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실내 식사가 금지되며 야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식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야외에서 식사하는 것이 지금 사태에는 마치 사치를 부리는 것과 같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핫스팟으로 떠오른 지역에서는 야외에서 식사를 하는 것조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이 더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면 식당이 테이블 간 간격을 6피트 이상으로 유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웨이터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은 테이크아웃 혹은 배달 주문을 해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야외 식당에 차량이 돌진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21일 화요일 트럭 한 대가 야외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차량의 20대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 모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에 참여하세요. 여러분의 응답은 향후 10년간 의료, 교육과 각종 기반 시설 자금 지원에 영향을 줍니다. 인터넷 2020census.gov에서 쉽고 빠르게 응답하세요. 지역 사회의 안녕과 미래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0census.gov/ko에서 센서스 인구 조사에 참여하십시오. 달리고 싶다면 만세! 간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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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이 다른 숙취해소제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간만세! 뒤로 나와! 뒤로! 뒤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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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한인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주요 소식들 종합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자칫 이번 주 또다시 셧다운 사태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이번 주 셧다운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코로나19 위협 수준을 나타내는 색깔이 주황색을 유지함에 따라 2차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의장이 이끄는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자 이제 주민들 스스로가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오렌지 카운티 정부와 엇박자 행보에 나섰습니다.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계획했던 UC 계열 대학들도 결국 학교 오픈을 포기하고 원격 수업인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UC 버클리와 UC 머세드도 온 오프라인 합병 수업을 포기하고 100% 온라인으로 가을학기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43만여 명에 달하는 학부생이 재학 중인 23곳의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생들은 오는 2023-24학년도부터 반드시 인종학 또는 사회정의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는 안이 마련됐습니다. 한 민권단체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린 학교 휴교령 연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해 추이가 주목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코로나19 사태에 연방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소장만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고소인은 종업원들로 직장 내 안전과 부당해고 등으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재정난 타개 일환으로 고소득자,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납세자 중 세금 미보고자, 개인재단과 LLC 그리고 S컵을 포함한 패스트로 업체에 대한 세무감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 음식을 픽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노상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뉴욕주 중산층이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립대 무상교육 장학제도인 엑셀시어 스칼라십이 주정부의 코로나 여파에 따른 재정 악화로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저지주 필리세이즈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박재관 후보가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 1위를 차지하며 11월 본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한인 등 소수인종 주택 바이어를 차별하는 부동산의 라이센스를 박탈하는 인종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내 상원에서 앞으로 펫샵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애완동물이 필요한 사람은 동물보호단체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 미비자 센서스 집계 대상 배제 지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도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 카드를 발급합니다. 이로써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주는 주는 모두 17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동부의 한 작은 마을인 미니올라에서 백인과 흑인 묘지를 구분했던 울타리가 수십 년 만에 철거돼 이목이 쏠렸습니다.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이제 묘지도 함께 쓰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지난 2018년 9월 여성 성폭행, 교살 시도 등의 혐의를 받던 백인 남성 36살의 제임스 메이 민거가 한국으로 도망쳤다가 붙잡혀 18개월 만에 미국에 송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을학기 대면 수업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10명 중 1명만이 학교가 문을 여는 것에 찬성한다는 AP통신의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연방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 메이가 3%의 벽을 깨고 내려온 모기지 금리가 올해 연말까지 2.7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린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 이제 길거리에서 누군가 마스크에 모자까지 써서 상대방이 누군지조차 알아볼 수 없어도 이상하지 않게 보이는 사회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마스크 착용이 현실화되다 보니 노상 강도로부터 또 차량 절도, 빈집털이, 총격, 살인 등 각종 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에는 이번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로 교도소 내 재수자들이 조기 석방되고 있는 것도 그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절도범과 같은 잡범들이 체포돼도 구치소에 가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한 차량 절도범은 하루 3번이나 체포됐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속 이 커다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이도 모자라 모자까지 깊게 눌렀어도 이상하지 않은 현실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조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종 범죄 피해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7월 2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